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내에서는 오후 6시 기준 1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7명, 춘천 3명, 속초와 삼척, 평창, 양양, 고성에서 각각 1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78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 6일과 8일 간호사 2명이 확진돼 임시 폐쇄했던 강원대병원 응급실은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오늘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